누가 먼저든 계란과 닭고기는 어쨌든 부모 자식 관계. 그래서 오약고동이라고 불립니다. 오늘은 연어회. 연어회를 먹기 좋게 썰겠습니다. 보통의 부엌칼로 회를 자를 때 칼을 몸쪽으로 당겨가며 썰면 살이 부서지지 않고 잘 썰어져요. 이렇게 준비된 연어회와 연어알로 우리도 오약고동이다. 우와! 더비꾸리! 먼저 다시마 한 조각을 넣어 회 덮밥용 밥을 지어요. 밥 두 공기 정도를 물에 적셔둔 스시오케에 넣고 여기에 등장 마법 가루, 스시 넣고 1큰술 넣었습니다. 주걱을 비스듬히 해서 밥을 잘 섞어주며 식혀주세요. 암요, 닭과 계란만 있나요? 연어와 연어알도 엄연한 부모 자식 관계 맞아요. 연어회를 얹고 가운데에 색깔과 맛을 위해 카이와레 달콩. 이 카이와레 무가 살짝 매콤해서 회초밥의 맛과 식감을 살리는 포인트가 돼요. 그 위에 보석 같은 이꾸라를 듬뿍. 와사비 간장을 만들어 끼얹어 드시면 됩니다. 이꾸라 연어 알의 영롱한 빛깔. 먹기 아깝네요. 이상 맛있는 일본 가정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